아닙니다! 저는 가진. 큰 도전이죠, 저한테. 저는 얼마나 잘하는 거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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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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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엑소의 사수 유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후원 리더 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성군님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마치형 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유니콘 레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수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의 피카소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목소리 맡고 있는 비타민 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AB 스타일 타오입니다. 자, 먼저! 네, 먼저! 오늘 M 카운트다운 네. 3주 연속 1위 하셨어요. 정말 행복하다는 말 밖에 이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I love you, 와이니버, 아이시대로 콜라쿠카. 나는 보면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You love me, 나 캄캄, hey. 요즘 대세란 말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엑소가 대세라는 거 실감 나시나요? 제가 항상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잘 못 느끼는데 음원 차트나 음원 사이트에서 저희가 순위를 보면은 아 요즘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알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 정말 엑소가 대세다, 대세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데 이제 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느끼려면 좀 한가해야지 친구들도 만나면 네. 대세라 이런 얘기도 듣는데 네. 너무 바쁘니까 그걸 느낄 시간도 대세다.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낄까 봐 지금 밖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세 맞죠? 네. 대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실 앨범 판매량이에요. 아. 근데 뭐 장난 아니던데요? 70만이 넘었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으르렁 뮤직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교복 입고 찍은 그 1차에서 네. 약간 상남자 버전 2차도 이렇게 팔려요. 네. 1차 버전으로 좀 비슷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아~ 교복 느낌 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으르렁 뮤직비디오 보니까 막 샥 이러니까 절로 샥 360도 막 돌고 막 네. 와 엄청나던데. 저희 원테이크 버전 뮤비인데요. 네. 원테이크예요? 네, 네. 첫번에 끝까지 NG 없이 간 풀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한 14번? 16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찍었죠. 네. 되게 6-7시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한 사람이 틀리면 네.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합시다. 네. NG 대망은 누구다? NG 대망? 대망은 없고요. 네. 사실은 멤버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틀려버리면 네.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쳐야 되니까 다들 안 틀리려고 네. 그래서 틀려도 안 틀린 척하고 맞아요. 약간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원테이크 뮤비 보시면은 카이 씨가 모자를 떨어뜨리고 다시 죽는 맞아요. 저 봤어요. 맞아요. 그게 의도된 거라고 사람 뭐 보통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그게 실수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 틀리면 또 찍는데 하면서 죽는 건데 그게 그림이 잘 나와서 네. 네.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네. 뭐 넥타이가 여기 올라와서 깨를 춤추는 것도 네. 네. 원테이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되게 많아요. 그게 유행될 것 같아요.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인 분이 세훈 씨 찍을 때 어땠어요? 소 형이 네. 후렴 부분 후렴 부분에서
제 발을 밟는 네.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 찍느라고 네. 저는 몰랐는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또 아, 너 발 밟은 네. 거 밟았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그시 밟고 있어. 네. 그래도 세게 밀어요. 네. 밀어요. 서로 근데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안무가 어떻게 짰는지 저는 막 되게 심상치 않았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애매해요. 그래요. 댄스라인 한번. 댄스라인. 저희 이번 타이틀곡 으르렁. 으르렁. 네. 아. 후렴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도 이렇게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한번 배워보시죠. 예. 짧게 하나만 네. 맞춰주세요. 네. 일명 그 고릴라 춤이라고 하는데 고릴라 춤. 아, 예, 예. 가장 쉬워요. 네. 아. 일단은 이쪽 다리를 잡고 이쪽 다리 한 손만 잡으시면 한 손만 잡아. 네. 그다음에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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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하고 내려오다가 하고 반대쪽 다리 이렇게. 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연말 콘서트 때 으르렁 한다네. 제가 이 춤을 배우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추면 안 돼. 대신에 저희가 뭐 춤은 조금 안 되더라도 74만 장 앨범 팔린 기념으로 저희도 나름 축하 선물 준비했어요. 저희가 으르렁 어쿠스틱 버전 여러분께 드릴 거 같고 노래 선물 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엑소가 되기 전에 이분들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또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모니터를 우리 함께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니터 나올지 엑소 슈미. 오. 이게 언제 사진인가? 언제 사진? 잘생겼다. 뭐 어제 아니야?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니까. 아, 고등학교 졸업 때? 저 사진은 아마 연습생 때 같아요. 아, 연습생 때. 슈미 씨 어떻게 해서 연습생 처음에 들어오게 됐어요? 공개 오디션을 봤고요. 아. 수상을 해서 들어왔어요. 2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 그러니까. 아, 슈미인 그래서 중국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 그렇게 또 네. 오해하기도 하죠. 네. 이름 때문에 일단 많이 중국인인 줄 아시는데 일단 네. 중국 제가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예명을 쓰는 거지. 네. 저보다도 저 첸. 지금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네. 한국 아, 아니요. 저 한국 다 알고 계세요? 네. 왜 그러세요? 한국 왔어요. 첸 씨는 지금 네. 그런 오해를 하셔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22년간 한국에서 살았고요. 네. 네. 잠시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시흥시. 다음 네, 사진 한번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네, 저 어렸을 이거... 때 아마 다섯 살 때랑 5살 때. 네. 아, 7살. 네. 귀엽다. 진짜 머리 너무 귀엽다. 그냥 머리만 봐서 진짜 꿈나무 막 이렇게 축구. 그렇죠. 우한 씨도 사실 궁금한 게 어떻게 캐스팅됐을까 이 얘기 또 많이 듣겠지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저는 궁금하거든요. 2008년도에 그 친구들이랑 명동 갔을 때요. 네, 캐스팅 받았어요. 처음에 공부하러 왔어요. 처음에 공부하러 가수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먼저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명동 가서 쇼핑 하려고 하는데 근데 캐스팅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근데 처음에 저 그뿐이었는데 저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가 당시에 그 명원 저한테 명원 안 줬어요. 저 전화번호만 맞아요. 원래 안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거짓말한 사람인가 이거 생각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 지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네. 얘기하고 싶고 어? 지금. 와 잘생겼다. 크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카리스마가 있네. 진짜. 어렸을 때 동네 짱이었을 것 같아요. 눈썹이 두껍다.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사진 찍자 아들아. 그래서 제가 항상. 되게 싫은데라고 싫은 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렸을 때 사진가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한 장밖에 있어도 다 이런 사진. 있어도 거의 그냥. 징그린 똑같이 징그린 사진. 진짜 똑같아. 어린이 버전 영웅 본색 같기도 해요. 영웅 본색.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그다음 사진은 어떤 분일까요? 아, 귀여워.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때는 무슨 방송 나가가지고 노래 불었어요. 프로에서? 약간 좀 슈퍼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긴 케이크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아, 그거는 요리에도 관심이. 아빠 생일이라서 아빠가 케이크 만들어주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가족 사진이군요. 그대도 방송 중이에요. 이것도 방송 중. 방송하면서 아빠 생일이라서 그러니까. 약간의 연출. 연출. 잘하는 거야. 최세다. 머리 붕대 보여요. 머리 붕대. 붕대. 머리 붕대. 붕대. 여기 밑에 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는 왼쪽은 가운데 사진 빼고는 중학교 때 사진이고 중학교 때 찍어요. 쉬는 시간에 짬내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찍어서 지금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가수의 꿈을 꾸고 있어요. 맞아. 저기 뒤에 이어폰 꽂혀있어요. 이어폰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디테일하네. 이때 어떤 음악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때가 딱 캐스팅되고 이제 오디션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네. 궁금하다 백현. 백현. 이거 뭐야? 어, 귀여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가운데 게. 키 145인가? 네. 거기에 한 48kg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모습. 오른쪽 사진은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은 선글라스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갈 때 휴게소 잠깐 들렀는데 저기 뒤에 야자수 나무가 있거든요. 야자수가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봐 해가지고 친구 선글라스 빌려 쓰고 귀엽다. 이거 언제부터 살이 빠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엄청 빠졌어요. 키가 크면서 키가 큰데 요 정도밖에 안 컸어요. 나 마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좀 덧졌어야 됐나 봐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귀엽다. 놀랐나요? 뚤막뚤막. 이게 리액션 잘. 거의 한 100일도 안 됐을 때랑 저건 중학교 졸업 사진이고 이건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 이렇게 졸업 사진에 굴욕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근데 저 때는 좀 중학교 때는 좀 통통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이 젖살이 좀 빠지면서 키가 큰 것 같아요. 찬열은 구력 사진이 없는 걸로.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귀여워. 가운데 사진.
원래 제가 왼쪽에는 되게 어릴 때 사진이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는 초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오른쪽엔 고등학교 졸업 사진 이거 보세요 이름 도경수 취미 노래 듣고 부르기 게임 특기 모야놀이 모야놀이 뭐예요? 뭐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게 도대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모야가 모야놀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역시 아, 저 가운데 봐 저 자세 보죠. 어, 뭐야? 저 맨 왼쪽 사진은 머리가 네. 송룡 씨 치권 머리예요. 똑같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항상 머리 길게 하고 파마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오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딱 보는 순간에 막 화장실 들어갔는데 친구가 너 왜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그랬었어요. 이 맨 오른쪽 사진은요? 저거는 중3 때인가 고1 때 수학여행 사진이거든요, 제주도. 아~ 좀 놀았을 때. 아니요. 누군가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여성분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포즈가 없어서 저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거는 운동회 때여가지고 단체복 때? 네 단체복 입고 찍었던 건데 바지가 예비군복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교련복 같기도 하고 아 제 그 성룡 머리가 제일 인상이 남다 마지막입니다 세현이 부력이 없을 것 같아 없잖아 왠지 없을 것 같아 이 친구는 뭐야 뭐야 스님이야 스님 양이 깜짝이다 와 저는 아니 웃는 게 친구랑 똑같아 웃는 게 아니 되게 죄송하지만 컬투에 김태균 씨 닮았어요 와 대박이다 저희도 처음 보는 사진이라서 와 근데 그 웃음은 여전하네 웃을 때 웃을 때 진짜 똑같다 세훈 씨 웃을 때 약간 이렇게 네. 김태균 저기 엑소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 세 가지로 요약해봤는데요. 그것이 궁금하다. 엑소의 EXO! 멤버들 가운데 넘사벽 댄서, 넘사벽 댄스를 자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이시죠? 레이 형이 그러면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박수 한번 쳐요 너 던졌어 와. 신발 밑에 비닐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멋있어요. 신발이 자꾸 발로. 의도한 거 아닌가요? 이거 져주시면 안 돼요? 와, 이렇게 춤추는 게 멋있다고 느껴지는 거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엑소가 가장 그 사랑받는 이유 하면 아무래도 그 월등한 노래 실력이 아닐까 또 싶은 노래예요. 안무와 함께 이어지는 그 노래. 우리 디오군한테 한번 요청해봐도 될지. 앨범 수록곡인 엑소엑소라는 곡을 엑소엑소 곡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며시 맞춘 엑스는 키스 동그랗게 하는 오는 흙 혹시 벌써 알고 있을까 하루하루 몰래 쓴 편지 그렇게 끄트막에 적었지 그래봤자 준 적 없지만 와 힘들었네요 소리가 달달해요. 달달해. 이렇게 달달한데 춤도 잘 추고 네. 잘생기고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부러우니까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팬분들이 보내준 X 파일을 여러분 촬영합니다. X.
엑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팬이 직접 올려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숙소 생활 중인 엑소, 룸메이트를 정한 기준은 안 친한 멤버 순이다. 아니요, 엑스입니까? 엑소예요, 엑소. 네, 엑소요. 엑소. 정한 기준이 뭐? 아, 복불복으로 결정을 했네. 네, 복불복으로. 어, 불만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전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저희는 네. 누구랑 같이 방을 써도 괜찮아요. 진짜. 아, 정말. 연습생 생활을 다들 오래 했고 또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불편한 게 거의 없고 다들 편하게 좀 가족처럼 네. 지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어, 아직까지는 지낼 만한 걸로. 네. 아니,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는 시우민 씨는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아. 말을 뭔가 하고 싶은데 아, 너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 때 불편한 게 거의 없고 다들 편하게 좀 가족처럼 시우민 굉장히 시우민의 룸메이트는 누굽니까? 어, 지금으로서는 매니저 형과 방을 쓰고 네, 있고요. 네. 지금 불만이 굳이 있군요. 거기 있었어요. 아닙니까? 네, 아니, 매니저 형과 이제 같은 룸메이트가 됐는데 네. 매니저 형이 저랑 같이 안 자더라고요. 아 진짜? 네, 거의 안 들어. 방에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네. 독방 쓰신 거예요? 야, 지금 현재는 독방. 그래도 이렇게 멤버분들이 다 지금까지 굉장히 멤버십이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카이는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우통을 자주 걷는다. 아~ 자주 걷는다. 걷는 거 같아. 우통 뭐야? 아니 그건 엑스야, 엑스 같아. 오엑스. 하나, 둘, 셋. 오 아닐까요? 오지. 오죠. 오지 나왔어. 오지. 오. 지금 엑스가 셋, 오가 나머지가 옵니다. 어제 거울을 보면서 같은 말이거든요. 화장실에 있는데 다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에 딱 서니. 오. 괜찮아. 내 몸 진짜 멋있다. 자, 정확히 어제 샤워를 다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멋있다고 안 하고요. 이쁘다고 해요. 딱 멋있어. 몸 진짜 이쁜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인정해야 돼. 진짜로 이뻐요 몸이. 사실 울그락한 몸이 아니고 그냥 선이랑. 뭔가 라인 같은 비율이 되게 맞아요. 좋아요. 비율이 되게 달래가지고. 네. 크리스는 자면서 잠꼬대로 삼개국어를 한다. 아. 삼개국어. 네. 잠꼬대도.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첸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크리스 형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중국 멤버가 총 4명이 있는데 네 분 다 잠꼬대로 한국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크리스 형은 제가 지나갈 때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방에서 잠깐 이렇게 로션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에? 갑자기 한우를 구워달라고 네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타오가 이제 네. 잘 때 많이 하는 말 있어요. 안 돼랑 맞아 안 돼 하 이거 되게 안 돼요. 한글로 자꾸 안 되는 건지 안 돼 네, 그러니까요. 자꾸 안 돼. 아직까지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네. 아니 그러면 한국 멤버들은 중국어로 잠꼬대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 그런 적은 없어요. 맞아요. 엑소 M 멤버들 없습니까? 코고느라 바빠요. 코골기도 바빠요 저희는. 중국 스타일로 코고는 걸로. 김치찌개 맛있어요. 한열은 엑소에서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이고. 내가 제일 잘생겼어. 하나, 둘, 셋. 한열 씨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순위를 매길 때 항상 제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12명이 다 1등이라서 저도 그냥 1등이라고. 아니요? 이미 덮긴 늦은 것 같아요. 질러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네. 어디서 드러나요? 일단 거울부터 거울 볼 때나 거울 보는 사람끼리 룸메이트인가? 아유 감사합니다. 난 모형 얼굴. 거울 볼 때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옆머리를 이렇게 아~ 가끔 하면은 협박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맨날 네. 자극적이야. 자신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맞아. 수호의 최대의 일탈은 형이랑 싸우고 부모님 허락하에 찜질방에서 자는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그때 있었어요. 네. 집에 나오고 저랑 만났었어요. 연습생 때. 네, 백화점 앞에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호 씨 설명 좀 해주고. 네? 두 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다 형이랑 싸워서. 별로 아닌 걸로. 맞아요. 집을 피신해서. 맞아요. 자유를 만끽하고. 아. 네.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그리고 핸드폰 그때 핸드폰이 고장 났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핸드폰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때 백화점 맞아 지금 어머니 폰 아니었어요 그때 그거 맞아. 어머니 폰으로 받았어. 엄마한테 허락받고 어머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핸드폰 좀 주세요 하고 나와가지고 네. 저를 만나서 화소연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로 본 분이에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가출하신 분. 타오는 무서워서 혼자서 샤워를 못한다. 하나, 둘, 셋. 네,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어느 날 샤워하다가 어떤 멤버들이 그 풀을 갑자기 끄는 거예요. 불을 끄고. 누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 내렸었는지. 네. 계속 끄고 있고. 막 풀 좀 켜주세요, 켜주세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잠꼬대를 이제 안 돼. 여기서 밝혀지네. 백현. 오. 백현이가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골반이다. 아. 네. 골반 이거? 네, 골반이 제가 골반 라인이 정말 좋아요. 제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그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볼 수 지금 바지가 정말 펑퍼짐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골반이 크긴 해요. 네, 골반이 좀 커서 옷 입을 때 좀 핏이 좋은 것 같아요. 골반 춤, 골반 댄스를 아, 예. 하신다고 골반 하죠? 댄스라기보다 그냥 옷을 입었을 때 마지막 입었을 때 골반이 굉장히 내려입고 그럴 때 골반이 그러니까 딱 걸쳐요. 골반에 잡으시면 벨트가 필요 없어요. 골반이 넓으니까 여기까지 딱 내려면 딱 걸리는구나. 걸리니까 옷걸이가 좋다. 네. 좋다. 옷을 입는 것처럼 딱 걸리는구나. 괜찮은데? 하면 요즘 신예능도 새로운 예능돌로 또 떠오르고 있고 밝은 기운이 있어서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준다고. 근데 뭔가 단체로 나왔을 때 어떤 그 느낌보다 개인으로 나왔을 때 그 개인기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또 참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장 재미있는 멤버는 누구? 하나 둘 하면 그 일제히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백현. 백현 씨.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나 그런 걸로 웃기진 않은데 그냥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센스도 좋고 네. 백현이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걸로 웃겨보라 하면은 백현이가 그 재주가 센스, 있어요. 네, 센스가 네, 더 잘 그냥 똑같은 말을 내용을 할까요? 말하는데 더 웃기게 말해요. 말을 하는 재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엑소에서 빛을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또 못다. 그리고 제가 저희 엑소의 단체 개인기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단체 개인기 네. 정말 좋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저희 멤버들이 그걸 보고 정말 반해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유턴 유턴 돌아. 같이 하니까 재밌네. 저희가 이걸 단체 개인기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솔로예요. 오토바이가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와 이거 쿨러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와. 우와 이제 단체 행동이 아 멋있네요. 저희 팀에 또 레이 형이 크리스티나 네. 씨 중국 성대모사를 안녕하세요. 정말 장난 아닌데 네. 깜짝 놀라시고 아 손 잡아야 돼. 한국에서 김치찌개 맛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저는 미랑에서 왔어요. 누가 말이야? 우리 남편 거죠. 우리 남편에서 밥 만들어 줬어요. 너무 잘한다. 진짜 좋아. 이게 외국분이 외국분을 따라.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너무 웃긴다. 이야, 진짜 재밌다. 아,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뉘앙스가 네, 잘 따라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wow.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진 않나 보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엑소의 매력부터 감춰져 있던 과거까지 모조리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더뮤직에 강력한 뮤직고 한 방 날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엑소, 실력이 아닌 얼굴로 뽑힌 그룹이다. 얼굴로 뽑힌 건 맞지만 맞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저희 엑소 완벽한 실력도 갖춰져 있는 완벽한 그룹입니다. 아니 저희가 멤버 수가 많아서 12명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실력을 아직 뽐낼 그런 자리가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베일을 감싸여진 저희 멤버들의 끼와 재능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이돌계의 판도를 바꿨다는 신흥 대세 엑소. 아, 네. 오늘 함께한 엑소를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한 엑소는 한마디로 바다다. 한마디로 바다다? 바다다. 넓은 씨. 강줄기가 여러 곳에서 생기잖아요. 네. 아. 그 수많은 줄기들이 모여서 이 줄기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줄기인데 그 줄기들이 모여서 커다란 바다를 이뤘습니다. 엑소라는 바다를 이뤄서 이제는 그냥 강줄기가 아닌 그냥 엑소라는 바다다. 와~ 강줄기!